부담스럽다 그랬잖아. 내가 애인 좀 표현하는 거는 부담스럽다. 응? 우리 일을 좀 해야 돼. 응? 공아. 내가 오늘 아침부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세요? 아, 씨 뿌리려고요? 무슨 씨? 얼갈이 배추. 얼갈이 배추? 예. 왜 뿌리려고 그래? 네, 우리 먹을 거. 농사 짓지. 먹을 거? 예. 내가 작년에 우리 호박죽 먹으면서 얼갈이 먹을 거 없어서 얼갈이국 계속 끓여 먹었잖아, 된장 넣고. 예. 아,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근데 이제 뭐, 부드러울 때는 고소하거든, 그게. 예. 그리고 약간 있잖아, 된장이나 아니면 있잖아, 소스에 예. 갖고 먹어도 맛있고. 예. 콩이가 신선해, 계속, 응? 눈을 갖다가 마주하고, 왜 이러노? 예. 둘이 뭐,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응? 왜 이렇게 절절 짜르다는지 모르겠어요. 신선생이 좋은가 봐. 예. 나중에 가서 콩이 밥 먹여요. 오늘 종일 아침에 나랑 종일 예. 일하러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지금 뭐지, 우리 집에 뭐 적잖은 사람들이 뭐 주문하고 그래도 약초만 해갖고는 한계점이 있고 또 이렇게 배추나 이런 것들이 또 구수한 맛이 있거든, 그 자체에. 예. 독성도 뿌려서 이렇게 한번 또 샐러드나 즙으로서 먹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예. 콩이를 어떻게 좀 단돌이를 해요? 단돌이요? 예. 예. 지가 알아서 단돌이 합니다. 콩이는? 예. 머리 한번 만져줘.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싹 걷어내가지고, 예. 저쪽에 갖다 놓고, 예. 그리고 여기는 싹 갖다 놓으면 신선생은 삽질을 해. 예. 삽질해서 바로 엎으면 바로 여기랑, 예. 요 옆에 있지, 요 옆에 줄 예. 심은 데, 예. 그 옆에 줄 쫙 한 예. 줄만 예. 하면은 요거 끝이라. 예. 그럼 요거가 좀 가을에 이렇게 늦게 심은 게 좀 예. 싹이 늦게 나잖아요. 예. 봄에 이게 또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예. 상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쫙 다 났어요. 상추도 이거 보세요. 쫙 다 났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에 예. 내년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내년 초봄에 날씨만 풀리면 예. 바로 먹죠. 예. 배 안 고파요? 안 고프네 아직. 안 고파? 예. 레몬수도 말 별로 생각 없고? 왜 레몬수를 두 개나 넣었어? 그게 물 해야 안 되겠나 싶네요. 선생님, 예. 물을 생수를 예. 한 병 더 해서 예. 부어야 되겠다. 예. 레몬을 갈아가지고 얼려놨다가 생수에다 퐁 던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괜찮아요. 갖고 뭐가 되겠어요? 아, 네? 땅 파는 게 쉽지 않네 이거는. 뿔 한번 파세요, 삽으로. 예. 예. 할 마음은 없어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요거. 여기. 그래. 어.
와요. 네. 힘들죠? 예. 아이고. 뭐 녹즙하고 야채만 먹고 뭐니 힘을 쓰겄나 그래. 아이고. 아 이거 뭐 이거 좀 냉기자. 이거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심어보지 뭐. 어 조금 심어보지 뭐. 예. 그죠? 예. 계속. 네. 어. 오늘은 신선생님이 부르륵 한번 놔볼래요? 예.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한번 덮어봐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아하! 이래 많이 넣으면은 이게 아 그냥 조금씩 손으로 해갖고 조금씩 놔야 돼. 조금씩 그냥 쏟아 부어버리려고 지금. 아이고 내가 신선생을 내가 몰랐지. 여기 반짝이야. 아이고 한샘보사. 아 한 군데다 몰아박은 걸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네. 항상 시가 있으면 그냥 폭 그냥. 아이고 간샘보사. 아이고 내 심장이야. 아이고 씨. 여기는 좋은 뇌야. 잘 타지고. 그래요? 예. 난 딱 그만할게. 예. 땅 좋잖아, 땅이. 예. 딱. 조금만 힘내요. 아따, 햇살이 만만치가 않은데? 갔다 와요. 물도 좀 갖다 주고요. 예. 좀 시름 해야겠다. 아유, 신선생도 힘들어하고. 시름 해야지. 아, 햇살이 엄청. 물이? 아, 걔 가을 햇살이 엄청 난데? 신선생님, 겨자채 좀 심을지라. 예. 혼성이 나타나네요? 예. 얼갈이와 겨자. 예. 얼갈이만 심을 줄 알았는데. 그죠? 예. 살이 그리 되네? 이렇게라도 파놓으면은 실을 대충 꾸려놔도 돼요. 예. 이 상태에서. 근데, 야, 내가 하동 와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시만이 불어보기는 또 처음이네. 예. 에? 가을에 이, 내년 보면은 아주 그냥 풍성할 것 같아, 야채들이나. 응? 요즘 야채 값이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말이야. 서민들이 힘들다 하던데. 아이고. 여기는 좀 괜찮았어요? 예. 사기가? 예. 아이고, 신선생님, 이제 농사 오늘 많이 지었다. 예. 오늘 내년에 얼마나 풍성하게 먹겠냐. 지어가지고 말이야. 예? 이게 신선생은 하기 싫지, 근데. 예. 마지못해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지, 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내년 봄에 혹시나 몰라서 내가 지금 예. 남은 거 넣어놓을 거니까 요번에 예. 버리면 진짜 큰일 나요, 나. 예.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이제 씨앗 버리면. 예. 여기 얘랑 맞춰.
돌똥 했네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네. 영상 화면에 나오고 네. 인터뷰 안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남았습니다. 아 그래? 예. 요즘부터 예. 지금 오늘이 3일째라 지금 말합니다. 그 산이라도 타고 이러면 네. 조금 에너지가 생길 건데 나하고 똑같은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 네. 똑같이 하니까. 단지 나는 한, 단식을 한 10번 이상 해봤으니까. 네. 조금 아무래도 알죠. 어떤 상태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게. 힘드신 것 같아. 안전하게 이렇게. 지금 추우신 것 같아. 이제 좀 전에 새 샤워했더니. 해드세요. 일로 오셔요. 조금 한기가 들어가지고. 그러게. 아이고 아침부터 샤워를 해. 아침 저녁에. 아유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네.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한다고요 찬물에. 네. 어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내 보니까. 그게 훨씬 몸이 더 좋은 것 같아. 아 대단한데 어려운 일인데. 네, 오늘은 신 선생님이 생 야채를 뜯어왔대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 말린 거고. 네. 오늘은 생짜배기. 맛이 좀 다르네요. 향이 더 좀 낫죠. 네. 살아있죠. 예, 네.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낫죠. 그리고 신 선생님이 내일부터 왜 예. 녹즙으로 이제 하자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하라는 게 아니죠.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녹즙만 해도 벌써 완전히 살아있는 에너지 그대로를 마실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네. 단식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보 단계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옆에 어제는 이제 이런 말린 거잖아요. 거의 건철학해가지고 말린 거. 요거는 이제 생철학해가 생거 그대로 뜨거운 물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 진보된 게 또 녹즙. 녹즙은 이제 끓이지 않고 그 추출해내는 예. 이제 성분은 그러니까 녹즙이 가장 나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요거 골고루 채용을. 그래도 예. 일단 어제는 몸이 상태가 예. 먹은 게 없으니까. 예. 뭐 장이 트러블 일으키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속도 편하고 예. 조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은 없어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진하지 많이.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저는 에너지가 예. 좀 물론 떨어져요. 누구라도 다 떨어져요. 먹질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먹지 않는 대신에 이제 아내 거를 내부 거를 쓰는데 그게 이제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 보면 돼요. 밥을 안 준다. 큰일 났다. 어쩔래. 우리 예. 이러다 죽는다. 예. 이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방 덩어리들 이런 거 쪼개가지고 이제 그걸 재흡수하는 거죠. 뱃살이 확 들어갔습니다. 확 들어갔네요. 엄청 날씬해지시겠는데. 네,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이제 원래 모습 찾아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완전 청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그, 한국으로, 미국에서 한국 온 지가 이제 딱 1년 됐는데, 1년 만에 2인치가 늘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맨날 과식하니까. 지금 딱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스마트하게, 그죠? 진짜로. 견디질만 하세요, 네? 이제. 네.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내일 아침에 또 힘들겠죠. 힘들죠. 네. 지금 4일째인데요. 4일 어제까지, 어제까지는 황후차 그거 하루에 한번 마시고 생수 먹고 그랬는데 어제는 황 선생도 그렇고 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추랑 야채를 지금 뜯었거든요. 이거를 즙을 짜갖고 하루에 한번 마실 생각이에요. 저는 단식 요것만 하고요. 이제 몸이 거의 끝났고 더 이상 몸에 나올 만한 그런 에너지도 이제 없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딱 일식만 하면서 이제 가려고 그래요. 모르죠. 어쩌다가 또 다시 또 꼭 내가 단식 같이 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애기배추하고 상추랑 그다음 열무 그리고 요거는 당근 싹 이런 걸로 이제 즙을 짜려고요. 그리고 이제 엉겅퀴 좀 더 캘 거거든요. 그래서 즙 짜요. 예. 요거 씻어 오세요. 녹즙 하는 거. 예.